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책을 읽어주는 것은 습관이 될 수 있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얼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술도 시켜주고 예, 잠도 일찍 재워서 무럭무럭 크게끔. 앞으로는 엄마의 말 잘 듣고 잠도 잘 자고 키도 무럭무럭 자랄게요. 지적진에게 SOS를 청한 두 번째 고민 주부. 아니, 한 숟가락 먹고 배 아프다 그러고 입에 물고 있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밥 먹으라 하면 막 도망가요. 도망가고 할머니 안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을까? 그러고 막 그래요 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안 먹는 아이 8살 박준석. 대체 아이가 얼마나 밥을 안 먹길래 고민인 걸까? 먹을까 말까? 딱 8살이네요. 며칠이야? 먹기 싫은 건 고개부터 돌리고 안 먹고 장난꾸러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은 계속 입에 물고 있어요. 아, 샘키질 않고. 네네. 결국 밥을 먹이려는 할머니와 먹지 않으려는 준석이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좀처럼 밥을 먹으려 하지 않는 아이. 아유, 진짜 왜 이렇게 밥 먹기 싫어해요? 배부르니까. 배불러요? 맨날 배불러대. 맨날. 그럼 배는 왜 안 꺼지나? 왜 맨날 배불러? 한 판만 먹고 그만 먹자. 식사 시간이면 늘 벌어지는 풍경, 음식과의 전쟁.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준석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아유. 근데 여기 병원이 힘드네요.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먹은 건데. 올해 8살인 준석이의 키는 겨우 110cm. 게다가 몸무게는 아이구야 18kg. 18kg 먹잖아요. 또래 아이들보다 13cm가 작고 체중은 8kg이나 덜 나가는 준석이. 체구가 작으니까 많이 밀리고 힘들어하고 울기도 하고 뭐 그런 적 많았어요. 영양 부족, 밥을 거부하는 아이. 준석이의 상태를 알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현재 준석이의 성장 상태를 알기 위한 검사가 진행되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안으로 원래 나이는 6년 4개월인데 뼈 나이는 4살. 한 4살짜리의 뼈를 갖고 있는 것이고 한 2년 정도는 느린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심각한 준석이의 성장 상태. 화골액들의 모양이 원래의 자기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늙고 약한 거예요. 이 나이에 보통 아이들의 뼈의 밀도보다도 훨씬 약한 상태였습니다. 준석이의 성장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나섰다. 아이의 식습관 내게 맡겨라. 김민희 영양사. 먼저 평소 채소를 싫어하고 편식하는 준석이를 위해 채소와 친해지는 솔루션을 진행했다. 코끼리기. 채소를 놀이도구로 사용하다 보면 아이가 채소에 흥미를 느껴 친숙함을 느낀다는데. 냄새 좋네요.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야채 가지고 놀 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이쪽에 애착을 좀 시키려면은 많이 가지고 놀고 많이 접해보고 많이 만져보는 게 최고의 방법이더라고요. 아이의 식습관은 80%가 부모님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 혹시 잘못된 행동은 없었을까?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말이 밥 먹자. 뭐 줄까? 다음 뭐? 먹었어? 다음. 입에 있어? 씹어. 이 정도예요. 이쪽에 있는 거를 아이에게 먹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금물. 우리 아이가 여기 있던 거를 옳지 옆에 볼로 옮겨서 또 10번을 씹어보고 넘겨가 아니라 어떻게 해보자 라고 어머니께서 약간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식판에 담아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먹기 싫으면 자기가 선택한 양을 자기가 남기는 것보단 자기가 다 먹어서 성취감을 가지게 되고 나는 이거 먹을 수 있어, 나 해냈어 라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활동들이 필요로 한 거지요. 식사 끝! 깨끗하게 한 그릇 뚝딱! 다 먹었어요 준석이? 네! 막혀있던 뭐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겠지만 아이가 채소하고 친해지는 방법도 배웠고 여러 가지로 친숙하게 음식 먹는 법도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엄마! 파이팅! 준석아! 앞으로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게요! 사실 우리 아이가 이제 키가 크면은 좋겠지만 그래도 키가 작